식사편에 방 올리신 분 맞으세요? 방 구하러 왔어요 지금. 아 방 구하러 오신 거예요? 아, 예, 안녕하세요. 맞죠 맞죠. 어떤 방 구하시... 아 제가 반지하 올렸거든요. 아 반지하 520 맞으시죠? 네네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근데 저기 적어주신 게 보니까 네. 지방에 사신다고 들었는데 왜 이쪽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번에 서울에 취직을 하게 돼서 네. 방을 좀 미리 구하려고요. 취직이면 되게 급하시겠네요. 아 조금 급하죠. 예. 그죠 그죠. 네. 아 그럼 바로 반지하 보러 가시죠. 아 잠시만 누가 오기로 해가지고요. 왜요? 잠시만요. 아 엄마가 오시나? 아 잠시만요. 어디시죠? 어, 나.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오토방 520 맞으시죠? 아, 네. 아, 반갑습니다. 바로 앞이거든요. 아, 네. 바로 보러 가시죠. 아, 잠시만. 어, 잠깐만, 잠깐만요. 아까 반지하 보러 오신다고. 아, 제가 지방에서 올라다 보니까 두 방을 보고 비교해보고 결정하려고요. 아, 아. 아이고. 아니, 반지하. 아, 반지하. 아, 오토방이요? 오토방. 아, 이게 제가 소위 안에 실례일 수도 있는데. 네. 요새 누가 반지하를 삽니까? 참, 옥탑방 아시죠? 옥탑방. 타요, 타요, 타요. 요즘 겨울철이라서 옥탑방이 잘 안 나가나 봐요. 되게 초조해 하시네. 아, 옥탑방보다는 따뜻한 반지하로 가시죠? 예. 아니, 아니. 드라마 옥탑방 고양이 혹시 아세요? 어, 봤어요. 네. 지금 솔로시죠? 지금 솔로죠. 아니, 그 솔로, 계속 솔로일 것 같은데. 아, 네, 지금 솔로. 옥탑방 고양이처럼 옥탑에 살면 썸을 탈 수 있어요. 옥탑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어, 있죠. 아니, 옥탑이에요, 옥탑방 고양이. 그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있습니다. 반지하 제안 혹시 보셨나요? 반지하 제안. 네, 반지하 제안. 반지하로 들어오는 순간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반지의 제왕이죠. 무슨 반지하 제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랑 비슷해. 아, 지금 어떻게 끌어올리지? 주현 씨. 네. 주현 씨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취업이랑 내 집 마련. 취업 내 집 마련. 그거는 성공이라는 거잖아요. 성공이요. 옥탑방 살면 세상이 내 아래에 있어요. 백수 때부터 성공의 기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취직하셨나요? 기분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팩트입니다.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체력입니다. 체력인 줄 있으면 바로 숙면이거든요. 저희 반지하 밤에도 어둡고 낮에도 어둡습니다. 한번 잠그면 계속 잠들 수가 있습니다. 반지하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거죠. 네? 넓은 관이에요, 반지하는. 아, 너 지하로 내려가서 잠그면 깜깜한 관이에요. 근데 옥탑은 넓고 뚫려있거든. 어, 좋죠. 그러니까 옥상에서 마루를 바닥 삼아 구름을 이불 삼아 잠드는 거예요. 그걸 바로 노숙자라고 하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80? 80이면은 작은 발걸음에도 밑에 층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 반지하는 바닥에서 아무리 줄넘기를 해도 밑에 층에서 올라올 리가 없습니다. 대신 쾌쾌한 냄새가 올라와요, 바닥에서. 안 좋죠, 안 좋죠. 아, 그리고 최 씨 혹시 담배 피세요? 네. 딱 좋다. 옥탑에서 피는 이 담배 맛이 죽여주거든요. 네, 죽여주는 게 아니라 빨리 죽는 겁니다. 담배 피다가 죽어요. 도너츠가 여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 머리 위에 생기게 돼요. 천사처럼. 네,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그 주현 씨 혹시 취미가 어떻게 되시죠? 저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아, 노래 부르는 거? 네. 그러면은 딱 반지하가 적합합니다. 반지하에서 주현 씨가 노래를 부를 때 그때 귀뚜라미들이 화음을 넣어주고 그다음 바퀴벌레들이 일렬로 앉아서 주현 씨의 노래를 들어주게 돼요.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음악하기. 네, 쉽게 말해서 그 벌레 천지라고 했어요. 아, 정확히 보셨네요. 너무 더럽다, 너무 더러워. 주현 씨, 네. 요즘 시국에 해외여행 가기 어렵잖아요. 옥탑은 집안에서 해외여행 가는 기분을 느껴요. 여름엔 동남아, 필리핀 갔고 겨울엔 모스크바. 좀 컨디션 좋은 게 북극까지 올라가고. 너무 이렇습니다. 해외여행 가는 기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름엔 덥고 네. 겨울엔 춥다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Exactly. 맞습니다. 네. 재밌게 하시네요. 네. 그리고 푸른 밤하늘을 보면서 사색에 잠기는 그런 맛이. 오, 좋아요. 어, 잠깐만요. 푸른 밤하늘 보면서 사색보다는 반지하에서 푸른 곰팡이 보면서 질색은 어떨까요? 질색은 어떨까요? 아, 모르시는데요. 몰라요? 아, 그렇다면 비 오는 날 네. 창틈 사이로 떨어진 빗방울 그 운치 어떨까요? 아, 너무 좋아요. 그 빗방울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상 방려인 거죠. 아, 심하게 하네. 너무 싫어요. 너무 좋은데요? 옥탑을 가야 될까요? 아, 왜 이러는 거 같아요? 바람이요. 전화가 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김지현입니다. 아, 예. 최종 불합격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죄송해요. 제가 방을 못 구할 것 같아요. 왜요? 죄송해요. 왜요? 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 일단 살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저기요.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아, 당신 때문에 망했잖아요. 아, 나 방 빼야 되는데. 아, 나도 방 빨리 빼야 되는데. 아, 진짜. 혹시 저기 옥탑에서 그 경치 진짜 죽여줘요? 어, 어? 반지하 잠 잘 와요? 자죠. 숙면 취하죠. 내가 그럼 반지하로 들어갈게. 어, 내가 옥탑방 들어가. 옥탑을 오케이. 둘이 같이 가. 그럼 둘이 이렇게 같이 가야 돼요. 아, 나 옥탑 살고 싶었어. 그래.